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죠? 굉장히 무섭네요. 많이 만나뵙고 싶으셨을 텐데요. 불신지옥 만드신 이용주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신지옥 감독님 이용주입니다. 오늘 이제 거의 불신지옥 마지막 스크린이 아닐까. 예, 저도 되게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보니까 예, 너무 민망하네요. 네, 지금 감독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무처럼 저기 뒤앉으셔서 처음부터 다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영화 작년 8월에 개봉했었습니까? 예, 지금 1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닌데요. 어찌됐건 영화의 그 개봉과 흥행과 이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군다나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 영화 보셨을 것 같거든요. 다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일요일날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공포영화 하나에 안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감독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영화를 보시면서. 뭐 이제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개봉하고 영화제 돌고 할 때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잊을만 하면 계속 영화를 보게 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정말 간만에 스크린 한번 다시 봤는데 한 1년 좀 넘은 개봉한 지. 근데, 너무 까마득하게 옛날처럼 느껴지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막 흥행 스코어, 예. 네. 과연 다음에 또 영화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지금, 제가 참고로 지금 멜로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예. 네. 네. 제가 저런 적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도 지금 감독님 차기작 멜로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리뷰를 썼을 때 제가 아마 마지막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독님이 다른 장르 영화를 적어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오늘 첫 질문 제대로 드리고 싶은 것은 공포영화를 찍으시는 우리나라 감독님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공포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공포영화를 굉장히 잘 찍으시죠.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작년에 일단 영화가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몇몇 장면들은 진짜 막 저는 사실 영화 보고 잘 안 무서워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서웠고 영화가 보시는 그대로 굉장히 단단하고 창의적인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은 데뷔할 때 어떤 영화를 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랜 세월 준비하시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주 감독님이 특별히 공포영화에 특화되어 있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데뷔 영화를 호러를 하시게 되셨어요? 하게 된 계기. 네. 여러 번 밝혔었는데 그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멜로 시나리오가 제가 불신족 전에 준비하던 멜로 시나리오를 다시 들어서 고치고 있는 건데 200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사례 초 연출을 끝나고 나서 곧장 입봉 준비하면서 2003년도에 초고를 했던,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제가 그걸 잡고 있는 지 한 8, 9년 돼버리는 셈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불신족 하기 전에 그걸 한 4년간, 4, 5년간 계속 준비를 하면서 무수하게 시나리오 고치면서 그 입봉 감독의 한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멜로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치면 강동원 씨나 원빈 씨 이런 분들 캐스팅이 안 되면 투자가 안 되는 상황.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은 입봉 감독의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한 4, 5년간 준비했던 게 이제 제작이 불투명해지면서 영화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이제 실존적인 고민에 닥쳤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써야겠다. 이제 다음 거로 못하면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겠다 해서 현실적인 고민. 근데 이제 공포영화 같은 경우는 저예산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단연간 저를 괴롭혔던 캐스팅 트라우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르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 현실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 네. 또 하나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공포 아이템, 이 불신족의 아이템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 고민하다 이걸 공포로 풀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합의를 됐던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포영화를 안 좋아했던 거라기보다는 공포영화를 잘 못 봤었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돈을 내고 무서워해? 뭐 이런, 예. 그건 자학이 아니냐. 뭐 이런. 공포영화는 의도적으로 안 봤었는데,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포영화를 이제, 뭐, 정말 안 봤었거든요. 일단 이제 샤이닝부터. 뭐라서 보셨죠? 네, 로즈마리 베이비. 좀 이러면서, 밤에도 없고 낮에 소리 죽이고 보면서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네, 공포영화나 이제 이 스릴러 장르. 이게 아주 왠지 어른이 돼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몰라서 만들면서 재미를 좀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좀 그 기존의 공포 문법에서 좀 자유롭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또 이 영화가 또 이렇게 굉장히 참신하고 창의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이 저는 느껴지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 감독님의 이미지 상상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이제 스토리 말고요. 이제 어떤 영화를 생각할 때 그 영화에 대한 몇 개의 이미지가 먼저 촬영하기 전에 또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의 최초의 단계에서 떠오른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어떤 거 같은지 궁금하네요. 이제 시나리오 써가면서 뭔가 제가 좀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고 좀 자신감을 얻게 된 신은 11신, 그 놀이터의 새 신. 그 네. 신이. 황새인가요? 두루미 새끼인데, 네. 잘 찍으면 네. 좀 참신한 이미지가 될 것 같다. 네. 그 신을 쓰면서 이제 영화 전반의 이미지를 좀 설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기존에 익숙한 이미지를 크게 배신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은 낯설게. 네. 그런 게 공포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시나리오 쓸 때 네.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컨셉이 공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 네. 이런 이제 전진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흥행이 안 됐었는데 쓸 당시는 이러면 아마 좀 뭐랄까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약간 다르면 새롭게 나가지 않을까 네. 그런 전략 그리고 거기서의 깨달음 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흥행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당시에 영화가 이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 개봉 영화를 보기 전에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신지옥이라는 공포영화라는 얘기를 딱 듣고 일단 불신지옥이라는 제목을 딱 들으면 그 제목이 너무 강한 그 제목이고 머리에 콱 박힌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목이지만 그것이 좀 안 좋은 쪽의 느낌을 일단 선입견을 주는 것 같아요. 영화에 예를 들면 주제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이 영화는 아마도 기독교적인 것을 뭐 틀거나 아니면 기독적인 것을 얘기하거나 이런 쪽으로 양쪽 다 느낌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또 그 어감에 이런 것이 부정적인 느낌을 줘서 예전에 무슨 뭐 도통약 광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노이즈를 일부러 일으키는 것 같은 제목이라거나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건 감독님께서 이 제목을 지으신 건지 혹은 그 과정에서 제목에 대한 반대는 없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불신지옥이라는 제목이 적당했다고 느끼시는지 일단 아주 부적당했다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네. 제목은 제가 적고요. 초고 제목이 부신지옥이었는데 중간에 제목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비명이라는 제목 가제를 달고 이제 그 촬영을 했는데 네. 그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제목을 최종적으로 정해야 될 때 그 투자사 쪽에선 비명을 선호했었고 저는 부신지옥을 보고 싶었었고 네. 뭐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저희가 제일 원했던 건 부신지옥도 말고 비명도 말고 다른 제목을 원했었는데 저는 이미 촬영 중에서 뭐 그것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고 네. 이래저래 하다가 뭐 재고집대로 부신지옥이 된 셈이죠. 네. 근데 그 투자사의 그 DCD 신현 팀장님 이번에 부산 영화제에서 뵀는데 그분은 부신지옥을 하지 말죠. 강력 주장을 했었고 네. 이번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팀원들이 이제 회의할 때 다시는 제목 회의나 안 하고 있다고 부신적 이후로는 다 자기 말 듣는다고 이제 그 저는 쓸 때 그 이게 한 4고 정도로 찍은 건데 한 초고 2고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불신적 테마가 있었었어요. 좀 더 많이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그 굉장히 공격적인 전도한 장면도 있었었고
이제 고치면서 이 둥글둥글해진다고 할까요? 근데 저도 이제 써놓고 하여튼 기성 가지고 가는데 이 둥글둥글해지면서 약간 그걸 체크 못하는 건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제목을 좀 바꾸는 게 옳았을 텐데 처음에 그 이제 스피치 강해서 그리고 주제와 분명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랬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그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비호감 그리고 이제 더욱더 그 흥행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건 촌스러움. 네. 네. 그 완전 무슨 이상한 영화 나온 것 같다. 그 반응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고급스러운 제목이 있을 것 같나 봐요. 글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제작자이셨던 정승혜 대표께서 제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긴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걸 지금 이 자리에 밝히고요. 참고로, 그 당시 박찬욱 감독님께서 최고의 제목이라고 칭찬을 하셨고 역시 박 감독님은 그 저희 비주류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신지옥이라는 영화를 제목을 만들고 영화를 찍는데 그 영화가 대단히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찬양하는 그런 영화에 일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특정 집단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이렇게 제대로 안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감독님께서 중간에 수정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가 사실은 이 사람들도 제대로 기독교는 아니거든, 이라는 걸 영화적인 좀 약간 다르게 말하면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깔아져 있고, 그 사람들도 사실 기독교에서 상당히 극단적이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쪽에 용어를 빈다면 이단으로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초반에는 또 영화가 모성을 굉장히 뒤집는 것처럼 영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끝까지 가고 나면 결국은 모성이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장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그 당시 영화가 굉장히 좋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영화가 훨씬 더 도발적이고 이 아주 날카로운 영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뒤로 가서 좀 타협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둥글게 만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아, 그 얘기는 좀 할 말이 많은데 뭐 누구 탓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런 측면이 있었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전국 25만이 들었던 참패한 영화인데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만 해도 25만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좀 저변, 그러니까는 대중한테 쉽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모토가 있어서 실은 이 부신족 초고와 이고에서의 감정은 모성이 아니라 이제 희진이 남상미 씨가 분한 그 희진 역할이 굉장히 악독한 캐릭터. 아, 네. 그러니까 옥상에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캐릭터였죠. 아, 네. 그러니까 가족을 부정하고 네. 동생을 구차나하며 이 지옥 같은 가정에서 벗어나서 나만 살겠다는 가족이 연을 끊으려고 하는 여자애. 예, 이기적인.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계속 못 도망가고 잡혀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손을 놔라고 얘기할 때, 이게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하다가 같이 떨어지는. 예, 예. 영화에 대한 느낌 완전히 바뀔 뻔했어요. 예, 몰살의 어떤 그런 참극이었는데,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여러 회의가 있었어요. 제작사랑 투자사랑 하면서 이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좀 마지막에 짜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너무 많았고 이제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제작이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그 저도 이제 합류를 했죠. 아,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이 볼 거야. 네. 25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분명히 안 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네. 저도 처음 영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예측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네. 그 장광년의 폐해가 아닐까. 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근데 그게 한동안 공포영화 하면서 약간 모토, 저는 그게 좀, 그게 약간 공포영화를 이렇게 예쁘게 찍으려고 하지? 팬시한 공포? 네. 좀 약간 정말 기분 나쁜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 깨달은 건 관객들이 기분이 나빠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무서운 영화를 즐기기 원하는구나. 그 결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영화 나왔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